안녕하십니까. 그대들은 뭘 먹고 산 것인가의 정용훈 PD입니다. 그대들은 뭘 먹고 산 것인가는 각 지역의 대표 향토 음식들을 먹어보고 이 음식이 과연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보완점은 무엇일지 탐구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선조들의 유산인 향토 음식을 찾았다는 여정, 저희가 선정한 첫 번째 도시는 한방과 약초의 고장 제천입니다. 음식 선정은 윤채 기자님이 맡아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식 전문 기자 윤채입니다. 이번 음식 선정은 이제 최첨단 데이터 서칭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백여 개의 후보 중 두 가지 음식을 선정했는데요. 네, 정말 훌륭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군요. 네, 그렇다면 대망의 첫 번째 음식 뭔가요? 저희가 만나볼 첫 번째 음식, 첫 번째 향토 음식 바로 한방떡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천은 이제 한방과 약초의 도시인데요. 질 좋은 한약재들이 많이 나는 만큼 음식에 한약재를 넣어 만드는 약식 요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약초떡이라고 불리는 한방떡인데요.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먹어보지 못했지만 꼭 한번 먹어보고 싶군요. 네, 바로 오늘 먹으러 갈 텐데요. 몸에 좋은 것은 물론 맛도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과연 맛은 또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목적지 세명대학교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이연순 명인떡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드디어 한방떡 먹으러 왔는데 여기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연순 명인떡이라고 합니다. 네, 사장님 이력 또한 되게 특이하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가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이연순 사장님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받으신 식품명인 제52호이신데요.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셨던 그 음식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한방떡 아닐까요? 그 한방떡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신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승검초 단자인데요. 이 승검초, 혹시 승검초가 뭔지 아시나요, 용훈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당귀는 드셔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당귀는 이제 삼겹살이나 이렇게 고기 종류를 먹을 때 당귀가 약간 쌈채소로 많이 나와요. 이 당귀의 이파리, 당귀의 잎을 승검초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럼 당귀떡인가요, 저희 먹는 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먹을 건 당귀떡 승검초 단자인데요. 이 승검초 단자는 조선시대 고요리서에 나오던 전통 당귀떡을 이제 이연수 명인님께서 재현하신 음식, 그게 바로 승검초 단자입니다. 어떻게 맛이 좀 예상이 가시나요? 정말 한치 앞도 예상을 할 수 없는 맛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가 시킨 음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윤채 씨가 하나씩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한번 제가 한번 저희가 주문한 음식들을 소개해 볼 텐데요. 일단 왼쪽부터 이제 튀김사 설기. 저희가 여기까지 찾아온 바로 그 이유, 승검초 단자고요. 여기 맨 오른쪽은 훈치즈 설기인데 이거 향토 음식은 아닌데 제가 먹고 싶어서 시켜봤는데요. 자, 한번 뭐부터 드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 승검초 단자라는 게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먹기 전에 안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번 일단 반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승검초 단자에 뿌려 이렇게 좀 뿌려진 가루가 있잖아요. 네.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승검초 단자에는 이렇게 무슨 노란색 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어요. 이 노란색 가루는 바로 잣가루거든요. 잣가루. 네, 그 열리는 그 바로 그 잣을 이렇게 가루를 내서 이렇게 약간 꿀꿀물떡처럼 묻힌 건데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앙고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제가 먼저 먹어보고 솔직한 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 정면에 한방 엑스포가 있는데요. 저는 한방 엑스포 그 중심에 와 있는 맛이다. 한방이 내 온몸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방의 기운이 몸에서 용솟음 치는 맛이다. 이게 승검초가 당귀 잎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귀가 그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온다, 돌아올 귀이거든요. 가출했다가도 돌아올 맛이라는 거 인정하시나요? 그거는 모르겠고 한방의 기운이 굉장히 건강해진 맛이고,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굉장히 쫄깃쫄깃합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겉에 떡이 정말 쫀득쫀득한데 안에 이 앙꼬가 진짜 고소해요. 되게 달달하게 고소한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관련 정보를 보니까 떡에 아카시아 꿀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카시아 꿀을 써서 되게 과하게 달지 않고 딱 건강하게 단맛인데 쫀득쫀득하니까 식감도 좋고 맛도 좋아서 약간 한 10개는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한 자리에서 10개를 먹을 수 있는 맛이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파급력 있는 맛이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정말 한몫을 하는 것 같다. 그럼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드셔보실까요? 저희 다른 걸로 지나가기 전에 제가 풍색 퀴즈를 하나 내볼 텐데요. 저희 조상님들이 떡에 당귀를 넣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이제 떡을 넣으신 이유는 당귀를 떡에 넣으면 떡이 쉽게 상하지 않아서 당귀를 넣었다고 합니다. 다음 먹어보겠습니다. 흑임자 설기 한번 먹어볼까요? 맛이 어떠신가요? 이에 흑임자가 껴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먼저 말씀하세요. 이에 흑임자가 끼진 않았지만 그만큼 입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알몸이 막히는 쫀득합니다. 맛이 또 그리고 많이 안 달아요. 많이 안 달고 되게 원래 흑임자 설기를 시키면 좀 가루 날림이 되게 심해서 먹기가 힘든데 여기는 딱 그런 것도 없고 먹기도 편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호불호가 없을 맛이다. 그럼 이제 요거 콘치즈 설기 마지막으로 먹어볼게요. 제가 사실 콘치즈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한식 전문 기자기 때문에 PD 아니야? PD이기 때문에 말을 하세요. 정말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먹어보니까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한방 엑스포에 외국인들이 놀러 온 맛이다. 한방 엑스포에 외국 초청객이 놀러 와서 하나로 어울리는 맛이다. 맛의 한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먹어본 음식 용훈님 어떻게 드셨나요? 이쪽에 보이시는 권위를 느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한 끼였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요분님 목에 떡이 한 번쯤 걸리길 기대했는데 아쉬워. 저희의 먹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떡배랑 밥배는 또 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밥될 만한 요리를 먹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시죠. 가시죠.